3번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광택 재질과 실키한 그런 나노미터로 깎은 재질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빛에 비춰본 구멍 알 수 있고요. 닦아서 보면 이런 느낌의 차이가 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길어진 것이 거의 한 7mm, 8mm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폭은 폭을 겹쳐보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폭은 두께의 폭은 동일하고 사이즈는 확실히 길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V40F 카밍 레드고요. V40 싱크 카밍 레드고 굉장히 채도가 높게 되어 있고요. 빛의 반사도 좀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표면 재질 때문인 것 같은데요. 레드빛이 이렇게 헤어라인식으로 나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테두리는 이제 가장자리 엣지 부분은 역시나 이제 메탈릭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네, 이 제품은 이제 그레이 톤의 색상이고요. 역시나 그레이 색깔의 메탈릭한 그레이가 나긴 하는데 실크 디자인이 역시 실크 표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네, 테두리로 보면은 역시나 네, 메탈릭한 이런 테두리로 같은 동일한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